네, 수요일 고현주의 뉴스탁 시간입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무관객 영화제로 개최가 됩니다. 당초 내일 개막 예정이었던 전주국제영화제는 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다음 달 28일로 개막을 한 달가량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데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제 경쟁과 한국 경쟁을 비롯해 각 경쟁 부문, 심사위원과 초청자 감독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무관객 영화제로 운영됩니다. 상영관 관객석에 일반 관객이 아닌 작품을 평가하는 심사위원과 감독, 배우 등만 있는 형태인데요. 국내에서 관객 없이 영화제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대신 영화 제작사와 감독들의 허락을 구한 작품에 한해서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상영할 방침이고 창작 지원 프로그램도 전과 다름없이 진행이 됩니다. 전주시도 코로나19가 충분히 진정이 되면 조직위와 논의를 거쳐서 올해 영화제에 초청된 주요 작품들을 관객들 앞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내년엔 꼭 올해 못한 부분들까지 더 크게 개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